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으면 바로 네가 그 호구다. 왠지 딱 그런 것 같은 쓰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사랑과 친자 확인. 왠지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여자와 저희 남편의 관계가 수상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이랑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여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뭐랄까 쎄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느껴져서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게 저만 그런 건가 싶어 글 써봅니다. 저희 결혼한 지 아직 1년 안 됐고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먼 친척 중에 이하 그 여자, 8살 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가 있는데요. 정확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으나 남편과는 동갑이고, 참고로 저는 3살 어립니다. 저희랑, 그러니까 저희 신혼집이랑 차로 7, 8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참고로 이 여자,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아주 예전부터 종종, 그러니까 그 여자와 아이를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연애를 5년 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말이죠. 저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남편과 그 여자는 뭐랄까 서로 평소 대면대면 하는 사이?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친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여자의 아이는 자주 그리고 엄청 잘 챙기더라고요. 남편이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는 물론이고 뭐 태권도 빨간띠 땄다고 그거 축하한다며 만나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또 아이 화상 수업에 필요하다며 아이패드도 사주고 120만원짜리. 그냥 뭐 보통의 현실남매 뭐 그런 건가 했습니다. 왜냐? 남매들끼리 막 친하고 그러진 않지만 또 조카는 서로 잘 챙겨주는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희 친오빠랑 많이 친한 건 아닌데 조카는 또 너무 이뻐서 철마다 때마다 뭐 장난감이나 옷 같은 선물을 많이 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 이건 또 뭐야. 제가요 제목에는 먼 친척이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친척도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끼리 예전부터 되게 친한 사이여서 그래서 뭐 친척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저희 결혼하기 얼마 전에 다같이, 그러니까 저희 커플과 그 여자와 아이 이렇게 네 명이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 자꾸 아저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인데 왜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식사가 끝난 후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인데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때 처음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들은 친척이 아니라고. 그런데 저도 참 띨빵한 게요. 그 얘기를 듣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아이씨, 내가 왜 그랬지?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도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애 포함 처음으로 아니씨 이게 뭐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됐던 게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 제가 우연히 그 여자의 인스타에 들어갔거든요. 딱 한번 가봤던 동네에 어떤 맛집을 찾고 있었는데 그 가게 이름을 잊어버려서 이래저래 검색을 하던 중에 문득 그 가게에서 팔던 메뉴 이름이 떠올랐고 되게 독특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색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과 게시물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응? 야, 이렇게도 찾아지네? 이러면서 사진들을 스크롤을 하다 아이 사진이 나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팔로우하고 좋아요라도 눌러볼까 싶어 그 게시물을 봤는데요. 어떤 댓글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뭐야? 요즘도 만나나 보네? 헐.
참고로 이 댓글이 달려있던 사진은요, 작년 크리스마스쯤 저희 남편이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을 찍어 놓았던 건데, 여기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남편의 경우 옆모습만 살짝 찍혀 있었으나 전체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고요. 선물을 전달하는 옷, 손과 옷, 소매만 정확히 보였는데, 이 사진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댓글, 그 댓글에 대한 답글도 전혀 없었고요. 물론 남편이 저 몰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날 저도 따라갈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가고 남편만 가서 선물을 전해주고 딱 30분 만에 귀가를 했던 날이었어요. 특히 선물도 그렇습니다. 제 조카 선물이랑 같이 주문하고, 물론 똑같이 도착을 한 거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요. 물론 뭐 그게 아니라 해도 저는 알수 있었지만, 여하튼 남편과 저 연애만 5년을 했고, 그런 만큼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사 소리예요. 그래도 의심을 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 저 인스타에 달린 댓글이 너무나 신경이 쓰여요. 남편 얼굴 모자이크로 완전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를 텐데. 그런데도 이런 댓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댓글을 달았던 걸까요?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을 했나? 등등등. 정말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번쩍하면서 떠오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난 수년 동안 그 여자의 남편 혹은 아이의 아빠에 대해 들은 게 하나도 없네? 지금까지 왜단한 번도 궁금해하지도 또 물어보지도 않았던 걸까? 이혼을 했는지, 남편이 뭐 사별을 한 건지, 등등등.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정말. 일단 외관상으로만 보면 저희 남편과 그 아이가 닮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건데, 그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 여자의 부모님 모두 저희 결혼식에 안 왔습니다. 축의나 연락도 없었고요. 아니, 부모님끼리 그렇게 친하다면서 좀 이상하죠? 아, 물론 그때 당시엔 이런 이상함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을 한 거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저 혼자 남편 짝사랑하다가 5개월 정도 쫓아다녔고 겨우 사귀게 됐던 건데요. 그때 당시 남편이 나는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야! 라며 계속 거절을 했던 것도 새삼 떠오릅니다. 그런데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라던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계속 고민하니까 더 괴로워요. 그냥 직장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건지.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칠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에겐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무서울 거야. 그런데 그래도 물어봐야 하는 건가? 시부모님 혹은 그냥 당사자인 그 여자에게 대놓고 물어봐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에게 DM이라도 보내볼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또 유전자 검사도 살짝 알아봤는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뭘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나한테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댓글 1번. 남자가 자기 자식도 아닌데 대소사는 물론 거기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부터가 이미 미심쩍어요. 그냥 대놓고 물어보세요. 지금 쓰니 인생이 걸렸는데 바로 뒤집어 엎어야지 뭘 그렇게 전전긍긍합니까? 예? 아직 덜 맞았네. 대댓글. 남편 신분증 없이 쓰니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 버전으로 발급 가능하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면 돼요. 특히 그런 서류를 떼도 남편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은 조용히 서류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2번. 이제 8살. 그것도 남의 자식한테 아이패드 같은 비싼 걸 선물로 사주기도 하나요? 뭐 님네 소득이 전문직 수준? 아니 뭐 건물주야 뭐야. 대댓글. 남의 자식한테 큰돈 쓰는 거, 예, 쉽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친척이라고 거짓말 한 거에서 이미 선을 넘어간 거지. 끝났어.
3번. 보니까 쓰니 빼고 남편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 친구 아무한테는 물어봐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번. 요즘 동백꽃 필 무렵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야구선수 강종열이 필구에게 전복 사주고 탭 사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 8살 된 필구도 알던데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드라마입니까? 5번. 와 님. 님 남편이랑 시댁 진짜 대단하네요. 처음엔 먼 친척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 바꿔서 부모님끼리 친해가지고 친척 같은 사이라고? 야 아니 신발.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6번. 아니 여자가 얼마나 멍청하면 이렇게 온 가족이 여자 하나를 두고 저런 사기를 치냐. 야 이 멍청아 징징대지 말고 증거나 모아. 그런 뒤에 소송 걸어 위자료 뜯어내고 이혼이나 하라고. 요즘도 만나나 보네. 여기서 다 끝났구만. 뭘 참 묻고 있어. 지도 이미 다 알면서. 7번. 네. 고민을 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고민만 하고 사세요. 등신처럼. 8번. 친척이라고 구라를 침. 그렇게 아무 관계도 아닌데 아이 태권도 빨간 띠까지 챙기고. 그런데 그렇게 친하다면서 결혼식은 또 안 왔네. 거기다 결정적인 그 댓글까지. 님은요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겁니다. 이거는 겁이 난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이 멍청아. 9번. 법적으로 들어가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라면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슬쩍 세배가지고 세배가지고 그렇게 혼자 속 썩지 말고 해보라고. 아이고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저도 사람 의심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거는 미심쩍인 부분이 너무 많죠. 아이를 뭐 잘 챙기는 것까지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친한 친구였던 이게 친구가 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죽었다든지 그래가지고 혼자 됐다든지 아이랑 엄마가 뭐 그래서 잘 챙겨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친척이라고 거짓말 한 거하고 저거 뭐야? 아씨. 아직도 만나나 보네. 이 댓글은 좀 너무 세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